통합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제가 보니까 저는 외교부에서 평생 있었습니다만은 외교관이 비례대표 보수 정당의 비례대표를 받았던 게 마지막이 80년대였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당 지도부 또 이 여러분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. 두 번째는 우리 외교안보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있었었는데 코로나 쓰나무에 묻혀버렸습니다. 북한이 선거 바로 전날 공대지 사격훈련을 했는데도 제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슈화가 안 됐습니다. 우리나라 외교안보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. 제가 해야 될 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2022년 우리가 집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만드는데 제 힘을 다 쏟아붓겠습니다. 선배, 동료, 의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